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이것을 실천하면 정말 운이 좋아지는 특급 개운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가요, 이때까지 수많은 개운템과 개운법을 말씀드렸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띠를 만나면 좋아진다, 이런 것을 집안에 두면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아진다, 뭐 사주 풍수 관상 할 것 없이 제가 학문에서 나온 것들을 많이 공유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조그만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실천이 가능하고 정말 많은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저도 많이 실천을 해봤고요. 물론 쉽진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 혹은 많은 것들을 성취했다, 뭐 제 나름대로는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한 말을 실천을 해보는 또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영상 뒤편에서 말씀드리게 하고, 운이 좋아지는 특급 개운법 첫 번째는요, 바로 금주와 금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식상하시죠?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누구나 쉽게 실천이 가능하도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약 5년 이상 금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년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말씀드리기를 하고, 제가 정말 하루에 한 두세 갑, 최소 한 두 갑은 피는 그런 정말 꼴초였는데, 어제 담배를 끊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뤄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시합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성취를 해냈는데, 그래서 금주를 하면 정말 운이 좋아진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금주를 하면요, 숙취에 시달리지 않아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아서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간 수치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요, 금주라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적당하게 제어가 가능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절대 술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하게 먹어서 정말 인생이 힘드신 그런 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금주를 하면 좋아진 것은요, 두뇌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성취욕 혹은 우울감, 이런 것들은요, 다 두뇌에서 오는 것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술에 길들여지면 사람이 너무 감정적으로 변하고 또 체력이 안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음주 습관만 고치고 이 금주를 하신다면요, 정말 좋아지는, 삶이 극적으로 즐거워지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있고요, 사람이 어떠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해봤습니다. 평생 동안 딱 끊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마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금주를 하거나 50일 단위로 금주하거나 100일 단위로 금주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몸에게 충분히 쉬어줄 그것을 한번 겪고 나면 굉장히 많은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그 많은 시간을 또 가정에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에너지를 내 미래를 보시는 데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만,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날짜를 정해서 저도 50일 금주를 실천을 해서 어떤 것이 좋아졌냐, 어떤 것이 실생활에서 정말 나아졌냐, 그런 것을 생생하게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개운법은요, 스마트폰을 멀리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요, 현대생활을 살아가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불가피한 하나의 필수품이 되었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것에 얽매여 사는 그런 것을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번에 어떤 지인의 집을 방문해 봤는데, 아이가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 욕설을 하든 뭘 하든 뛰어놀든 예의가 없든 상관없이 부모들은 자꾸 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요, 멀리 봤을 때 가정에도 좋지 않고요,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요, 거북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옛날에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너무 장시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 목이요, 앞으로 쭉 나와서 목에 조금 기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스마트폰을 조금은 멀리 하시는 게 좋고, 또 스마트폰을 너무 중독적으로 하면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사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한 주무시기 전에 자꾸 폰을 보다 보니까 또 불면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치매라든지 사람이 자꾸 깜빡깜빡 하거나 이 폰에 너무 중독이 되거나 게임에 너무 빠지면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오는 허탈감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것이 운에 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도요 멀리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여러분에게 또 생생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연락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극적으로 멀리 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사용 시간을 정해 놓으시거나 정말 필요한 그런 것들만 사용해 보시고 약 한 달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 해 보시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금주라든지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는 일시적인 체험을 해보실 분들이 꽤 계실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같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영상으로 생생하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행복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음주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사람이 너무 한 곳에 중독이 되면 삶의 다양한 요소를 놓치기 쉽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